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 하울하고 다꾸할 제품은 히히클럽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소소히히보다 먼저 구매를 한 건데 서유페 때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못 사가지고 결국 뒤풀이 마켓 거기서 구매를 했고, 한참 전에 왔는데 제가 논다고 촬영을 안 했더니 이렇게 묵혀 뒀었어요. 키스컵만 구매를 하면 좀 심심하니까 랜덤팩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고 이걸로 다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어떻게 다꾸할지 걱정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거 펼치는 순간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키스컵 4개, 랜덤팩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는 랩핑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귀엽죠? 뭔가 쓸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들고 있었고요. 이거는 덤인 것 같아요. 덤이 귀여운 노란색 지퍼백 안에 들어있었고, 짜잔. 이 커다란 스티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조지? 아니요?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맹이고요. 얘는 도무송, 그리고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예요. 또 왠지 쓸것 같죠? 있어야 될것 같죠? 걱정이 되시죠? 요거 말랑키링. 말랑키링도 귀엽죠? 근데 다들 이거 말랑키링 어디 담아두세요? 저 모아두면 한 바가지는 될것 같은데. 맨날 뽑기 하면 이거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볼까요? 스티커를 먼저 봅시다. 왜냐면 랜덤팩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히히클럽 작가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 유태 스티커 랜덤팩이에요. 랜덤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태 스티커 6장이 한 팩에 들어있고 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봉투도 지난번에 교훈 삼아 잘 둡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 히히클럽 예전에 동생이 서유페인가 어디선가 랜덤팩 사다 준 적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엉망진창으로 그린 그 스티커들 들어있어서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짠! 귀엽네? 귀엽죠? 지난번에 소소히히 작가님 스티커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큼직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테두리가 좀 진하긴 해요. 뭔가 그림이 팍! 이렇게 튀는 느낌? 그죠? 짠! 오, 이것도 귀여운데, 붕어빵. 오늘 다꾸가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붕어빵. 짠! 오, 이것도 좋아. 이거 좋은데? 뭔가 여름 느낌이긴 하지만 귀여워요. 맛있는 먹을 것들. 이런 거 다꾸하기 쉽잖아요. 짠! 베스트 브랜드 칼선 스티커래요. 저 약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좀 어렵긴 해요. 그죠? 얘네들은 옆에다가 포인트로 이제 붙여주면 된다고. 짠! 이건 뭐야? 썸머 모조지 칼선 스티커. 요거는 모조지 스티커인가 봐요. 그 테두리가 약간 청록색? 이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짠! 오, 귀엽다. 호랑이. 호랑햄 칼선 스티커. 귀엽죠? 얘네들도. 귀여운 것 같아. 요렇게. 오늘 하울은 좀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랑 이제 요거. 그때 이 서울패에서 이거 구매하고 싶었는데 대기가 막 170명 이래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 뒤풀이 마켓을 할 때까지 존버했단 말이죠. 제가 이거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쓰려고 사는 거냐고 막 뭐라고 했어. 저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에 그 작가님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이름 적어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 주거나 할때 거기에 붙이면 예쁘겠다 이 생각하고 샀거든요. 오로지 그 생각뿐임. 다꾸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산건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든 쓰겠지 이러면서 샀어. 35mm에 5m입니다. 6,500원이었고요. 제가 할인된 가격으로 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났거든요. 일단 다 까고 한번 해봅시다. 말풍선 모조지 키스컵. 말풍선 모조지.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쓸지. 그래도
이지컷보다 키스컷은 좀 잘 쓰니까 쓰겠지? 하면서 사긴 했는데 못 쓸 것 같기도 하고. 풍경 보조지 키스컷. 이 후우링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처음에 이 후우링이랑 이것만 사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개도 그냥 사버렸어. 어떻게든 쓰겠지. 이불 보조지 키스컷. 요거부터. 얘가 뒤에 모조지처럼 돼 있진 않겠지. 그냥 그 스티커 뒷돼지가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짜잔. 아, 확실히 스티커, 일반 스티커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씩 뜯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귀엽죠? 이거 뭐 할 거냐고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날짜 같은 거 쓰면 귀엽지 않을까요? 그쵸? 귀엽겠죠? 이게 이렇게 도안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귀엽죠? 배가 배불뚝이 너무 귀여워요. 다음 짜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한 장씩 어머, 키스컷이고요. 모조지 키스컷이에요. 그래서 더 쓰기 좋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은 후우링. 후우링 너무 귀엽단 말이지. 짜잔. 요렇게. 후우링 이것도 하나씩 뜯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주면 너무 귀엽겠죠? 다음, 마지막. 이불. 짜잔, 이거 이불. 이거 얘는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뭐 자리 차지하기 좋을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이불 네 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한 패턴. 이렇게. 구매한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후다닥 탁구하러 가보시죠. 자, 오늘도 일단 블랭크북을 꺼냈고요. 지난번에 한 다꾸 이후로 2일차를 할 시간입니다. 밀린 다꾸를 아주 영상에서 끝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죠? 자, 이제 여기다가 다꾸를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뭘로 하죠? 스티커를 이거는 좀 쉬울 것 같단 말이죠. 이걸로 해볼까요? 도전을 즐기는 꿀토끼입니다. 요즘. 네, 이거를 골랐으니까 마테를 일단 골라야겠죠, 또? 에이, 뭘로 고르지? 마테 색깔 고르기 어려울 때는 스티커 배경색? 이런 거 보고 고르면 좋거든요. 연보라색. 일단 보라색 계열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보라색이 없었나? 이거 귀여운데. 일단 요런 느낌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노란색도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저도 막 알록달록한 다꾸를 하고 싶은데 색깔을 잘못 고르면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일단 연보라색 계열로 골라봅니다. 이런 거는 연보라색이 없나? 은근히 어려워요, 보라색이. 할로윈 다꾸할 때도 그렇잖아요. 은근히 보라색이 없어. 저 생각보다 많이 꺼냈네요. 그쵸? 이런 것도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알록달록. 이거는 옛날 일본 마트인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일단 다 꺼내는 중. 그래서 어울리는 걸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 스티커로 어떻게 다꾸를 해야 할지. 이게 큰 스티커가 일단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잘라서 붙일까요? 뭔가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노란색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이게 연필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모조지를 일단 꺼내봅시다. 또 어울릴만한 모조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조지를 안 쓴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 작가님들이 다 넣어서 보내주시니까 뭔가 이런 다꾸하는 느낌의 그 모조지를 꺼내봅니다. 일단 쓰든 안 쓰든.
색깔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갑자기 또 어두워졌어. 허니율 작가님 스티커 중에서도 있는데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에도 있는데 문구 그런게 그죠 여러분들 요거 요거 요 시리즈 어떤 게 어울릴지 모르니까 일단 여러 개를 꺼내봅니다. 쪼람지 작가님 거 없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퍼뜨려놨더니 아주 엉망입니다. 일단 요렇게 쓸 건데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어울릴지 모르겠다 그쵸? 일단은 보라색을 붙일까요? 일단 한쪽 면은 붙여야 진도가 나갈 것 같죠? 위에를 이걸로 붙여볼게요. 약간 안 맞지만 대충 붙입니다. 아래에도 뭘 붙여야 되는데 위에다 유태를 붙여. 밑에 유태를 붙이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밑에도 일단 이걸로 자리 차지 많이 하는 마테를 붙여야 되는데 너무 얇은 걸 붙였는데 지금? 조금 위험 감지 중. 여기에 이제 이것들로 좀 자리를 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노란색, 핑크색 요 정도까진 괜찮거든요? 이거나 우조지는 뭔가 세트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 정도는 귀여운데? 아 고민된다. 팔을 걷어붙임. 뭔가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어렵다 그죠? 얘를 거대한 걸 하나 붙이고 생각해볼까? 이 상태로 두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게 색을 섞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난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망칠까봐 겁이 나서 후울링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후울링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어울릴만한 천사 후울링. 귀여운데? 하나 붙이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너무 호기롭게 어려운 스티커를 골랐나 봐. 약간 칸을 나누듯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곤란한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걸? 큼직한 걸? 일단 여기저기 붙여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 상태에서 뭘 보강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아무 생각 없이 붙이고 있거든요. 뭔가 자리를 채울 만한 그런 게 필요한데 괜찮은 건가 이거? 아 약간 큰일 난 것 같은데 큰일 난 것 같은데 느낌이 싸늘한데 일단 겸사겸사 그냥 별도 붙이고 약간 에라 모르겠다 느낌으로 귀엽긴 한데 이거를 너무 먼저 붙였나?
이제 이거 붙이면 끝이거든요. 얘는 왜뗀 거임? 위기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 닭구를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이건 좀 두꺼운가? 비슷해. 여기다가 이를 씁니다. 망하면 큰일 난대.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봉투 쓰고 남은 건데 여기다가 써가지고 붙여봅시다. 는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나름 재밌어요. 얘가 뭔가 이런 그림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하면 귀엽지 않을까? 알파벳 스티커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써서 붙이면 또 귀엽습니다. 귀여울 거예요. 하나하나 자르면 어려우니까. 좀더 예쁘게 여러 번 적어도 되지만 나름 귀엽거든요. 뭔가 하얀색이라서 하얀색 바탕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게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붙입니다. 귀여운데? 나름 또뭐 괜찮은 것 같기도. 이 스티커는 다 썼고요. 이제 여기서 어디를 나눠볼까 지금 고민 중. 글씨를 쓰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글쓸 자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꺼줘도 괜찮습니다.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뭔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단 말이죠. 이제 자리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리 차지를 하려면 이제 요런 키스컷이 최고지. 여기에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거 들어있으니까 이런 위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는 훔찌 작가님 키스컷입니다. 이상하면 떼면 되니까요. 쫄지 말고 한번 붙여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쫄았죠? 약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다꾸가 좋아지고 있어요. 약간 키치한 느낌이 들면서 만족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귀여워지고 있죠. 점점 자리가 차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계속 고민이었단 말이죠. 여기 약간 중간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인쇄가 되어 있었던 것 마냥 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여전히 글씨 쓸 데가 많네. 일단 이렇게 하고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국 이 스티커들은 하나도 안 썼어. 오늘은 살짝 두꺼운 펜 유니볼 1 0.5호로 써볼게요. 맨날 닦고만 하면 이렇게 책상이 난리가 납니다. 글씨를 너무 많이 썼어. 여기도 많이 쓰긴 했는데 좀 작게 많이 쓰긴 했죠. 근데 여기에 위에다가 붙이면 너무 과할까? 이렇게만 해도 귀엽긴 한데 이거 붙이면 좀 과할래나? 한번 붙여볼게요. 이상하면 약간 머릿속에 띠용 이런 느낌. 약간 이 별이랑 안 겹치게 살짝 쿵 붙여볼게요. 나름 귀여운데? 뭔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 너무 많이 붙이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붙일게요. 야무지게 써줬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뭔가 망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해놓으니까 또 예쁜데? 제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클로징을 했어요. 이거 오려서 끼워야 되잖아요. 그냥 영상 끊어버렸어요. 한참 찍고 나니까 뭔가 파트린 것 같은 거지. 이 쌓여가는 다꾸를 보면 기분이 좋죠? 짜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다꾸를 못할 것 같은 스티커로 다꾸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쇼핑한 것들이 한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